몰랐는데 너무 재밌어요. 발레를 제가 배웠던 경험이 있는데 발레랑 접목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수업하는 게 이해가 좀 잘 됐고 어느 근육을 써야 하는지 또 정확하게 짚어주시니까 또 잘 운동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필라테스를 하는데 이 속 근육을 같이 쓰면서 이렇게 발끝까지 포인을 하고 그리고 유산소랑 무산소 점프하는 동작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유산소 무산소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존 한국에 들어온 발에는 너무 피트니스적인 면이 많아서 별로 흥미가 가지 않았는데 발레리나가 고안한 발레를 가기까지 위한 과정이라고 해서 흥미가 가서 체험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엄청 유명한 이제 발레리나 선생님께서 직접 수업해 주시는 분이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뱅글 같은 거 들고 하는 거랑 이제 평소 발레 수업과는 좀 다르게 피트니스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서 좀 접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면서 되게 좋았던 점이 아예 발레를 모르는 친구들도 와서 이거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발레하기 적합한 몸 선으로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되게 많은 동작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되게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음악도 계속 듣고 어떤 동작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그런 예술성까지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엄청 추천을 해요.